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라즈비안 기본 설정 두 번째, 한글 지원 처리, 그다음에 루트 및 파이 암호 변경, 엑스윈도우를 위한 이용한 파이 암호 변경, 지역 설정, 그다음에 파워업하고 리부 재부팅하는 커맨드 명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비안을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면 한글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한글 버전을 주로 우리가 설치를 하죠. 그러면 별도의 어떤 처리를 하지 않아도 한글이 다 지원이 돼서 한글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라즈비안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계열의 이런 OS는 조금 이런 면에서는 뭐 친절하지 않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지원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우리가 수작업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한글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즈비안을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면 계정이 파이 계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파이 계정의 비밀번호는 라즈벨인데요. 비밀번호는 변경해서 쓰는 것이 좋겠죠. 모든 라즈비안이 주로 대부분 서버로 이용이 되는데 모든 그 계정의 암호가 똑같다면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 암호도 변경을 해보고 루트의 암호도 한번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푸트를 이용해 갖고 커맨드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텐데요. 엑스윈도우를 이용해서 암호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역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끄는 거, 그다음에 리부트, 재부팅하는 커맨드 명령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글 지원 처리를 하는데요.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라즈비안에서 이런 지금 브라우저를 하나 열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브라우저를 열면 한글이 다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글 지원을 처리하는 것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속을 한번 푸띠와 지난 시간에 했던 VNC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에 접속을 하고요. 계정은 파이, 비밀번호는 벨이었죠. 라즈베리. 예, 접속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것도 한번 해볼게요. VNC로 접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NC 뷰어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15번. 네,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접속이 됐고요. 자, 보시면 제가 요 간단하게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이 지원이 안 돼서 한글 부분이 다 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줄여서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뭐 네이버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글자 한글 부분이 많이 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 깨져 있죠. 그래서 이걸 한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인데요. 요거를 한글을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VNC를 연 만큼 뭐 푸티를 이용해서 여기서 명령을 줘도 되는데 VNC를 열은 만큼 VNC를 이용해서 한글 지원을 할수 있도록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NC로 가세요. 예. 자, 여기서 처리할 때는 터미널 창을 열면 되겠고요. 예, 여기 열었고요. 자, 여기다가 한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표를 보면 이런 명령을 iBus라는 조그만한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수도 관리자 권한으로 apt-get 어떤 걸 인수하겠다. 자, iBus 한글 폰트 언폰트 코어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하면 인솔이 됩니다. iBus가 인솔이 쭉 되고요. 뭐 yes or 당연히 Y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다 누르시고 재부팅을 하고 나서 보면은 그 한글이 지원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VNC로 접속을 했고요. 자, 여기다가 수도 apt get 그다음에 install 그다음에 ibus 한글 hangul 그다음에 unpunch 넣고 자, 요거를 저는 지금 몇번 해서 손에 익숙해서 그냥 타이핑을 했는데요. 요런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어디다가 뭐 다른 레퍼런스 문서 구글링을 하던가 아니면 그런 레퍼런스 문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sudo apt-get install 예, 네, 맞죠? ibus 한글 폰츠 언폰츠 코어.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엔터를 누르면 예, 뭔가 이제 설치를 하는 진행이 쭉 진행이 되겠고요. continue 하겠느냐? 당연히 continue를 해야 되겠죠. 설치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금방 짧은 시간 내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저는 동영상 녹화를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재시동을 한번 그 시스템을 다시 재시동을 한번 하기 위해서 수도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리붓을 하면 시스템이 다시 재시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이 재시동되는 것은 시스템이 다시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순간 VNC 연결도 끊기고 부트 연결도 끊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겼고요. 제가 닫을게요. 닫아버리고 부트도 끊긴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즈베리를 좀 보게 되면은 예, 지금 깜빡깜빡이면서 다시 재시동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감으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재부팅이 다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이 되는 거 보니까 재부팅이 다 됐고요. 자, VNC도 접속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예, 다시 터미널을 열고요. 자, 여기서 이제 ibus 엔진 그다음에 한글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글 우측 상단에 지금 한글로 마크가 보인 것을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제 한글이 지원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한글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한글 지원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요. 자, 프리퍼런스를 설정을 통한 한글 지원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을 때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input 메소드에 add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만 있는데요. 여기다가 한글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리안 한글을 클릭함으로써 한글을 추가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프리퍼런스로 들어가고요. 자, input 메소드 여기에 이제 한글이 없으니까 add에서
코리아. 예, 코리안을 찾고요. 애드합니다. 예, 여기 추가가 되겠고요.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한글이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가세요. 자, 한글 지원은 편하신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및 파이의 암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그 처음에 라즈비안을 설치하고 나면 파이 계정이 디폴트로 생성이 되고요. 파이의 계정의 암호는 라즈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다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면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도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PS 저기 passwd 하면 패스워드를 변경한다는 거고요. 뒤에 계정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면 수도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는 명령이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루트 계정, 최고 관리자 계정이죠.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su 루트 하면 이렇게 하면 루트 계정으로 전환이 돼요. 현재 파이 계정이었는데 파이 계정에서 루트 계정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루트 계정으로 전환할 때 그냥 계정으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 위에서 설정한 암호 있죠. 그 암호로 암호를 입력하게 하고 그 암호가 맞으면 그 루트 계정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다시 파이 계정으로 오고 싶으면 똑같이 su 그다음에 파이 계정 입력하시고 파이 계정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이 계정으로 와서 파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passwd를 입력한 다음에 파이 합치면 파이 계정의 그 비밀번호가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면 자, 터미널이 이렇게 있겠고요. 터미널에다가 먼저 수도 뭐 패스 그 관리자 권한의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기 위해서 wd root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그러고요. 새로운 비밀번호는 root 파이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라고 그러고요. 예, 됐습니다. 자, 관리자 권한의 비밀번호는 루트 파이가 됐고요. 그러면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파이라고 보시죠? 이게 지금 파이 계정으로 되어 있던 거고요. 이거를 루트 계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 그 다음에 루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루트 계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방금 비밀번호는 루트 파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자 계정으로 다시 변경된 것이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파이 계정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수 파이 하시면 다시 파이 계정으로 올 수가 있겠고요. 파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다. 그럼 똑같아요. 루트 계정하고 똑같이 passwd 파이 하시면 파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겠다는 명령이겠고요. 현재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현재는 라즈베리죠. 그래서 라즈베리를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비밀번호는 외우기 쉬운 거로 루트하고 똑같이 그냥 할까요? 루트가 아까 루트 파이였죠. 그러면 똑같이 하긴 그렇고 라즈베리 라즈 파이라고 할까요? 라즈 파이로 하겠습니다. 라즈 파이. 아, 너무 짧은 걸 했네요.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 그냥 쭉다 풀네임으로 쓰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풀네임으로 비밀번호를 라즈베리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그 패스워드가 다 바뀐 거고요. 자, 그러면 비밀번호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비밀번호로 한번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푸띠를 다시 실행을 시켰고요.
SSD에다가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은 파이고요. 파이고, 새로운 비밀번호는 라즈베리 파이였죠. 그래서 파이로 입력을 하면 예,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리자 암호는 지금 방금 변경을 어떻게 했냐면 관리자 암호는 루트 파이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의 계정은 이거는 루트. 그 다음에 파이의 계정은 라즈베리 파이로 계정이 변경됐습니다. 암호는 가급적 잊어버리지 않게 설정해 놓은 것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다음에 또 보면 X 윈도우를 이용해서 파일 암호를 변경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윈도우를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 파이의 그 비밀번호가 라즈베리 파이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것을 입력하고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X 윈도우에서 그 비밀번호 파이 계정에 지금 현재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는 라즈베리 파이 그 컨피그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에 컨피그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시스템 항목에 보면 체인지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엔터 뉴 패스워드와 확인 차원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좀더 쉽게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비밀번호 변경을 했으니까 더 이상 변경을 하지 않겠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지역 설정해서 언어와 지역 설정하고 시간대, 키보드 설정 다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피그 들어가서 로켈 이걸 들어간 다음에 로켈 갖다가 클릭을 해서 지금 코리아죠. 그래서 코리아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X 윈도우 저기 지금 VNC로 할때 이게 좀그 원격으로 지금 GUI를 땡겨오는 거라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 갱신이 좀 늦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오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셋은 UTF-8이 가장 널리 쓰이는 거죠. 그래서 UTF-8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타임존인데요. 타임존도 우리 지금 아시아 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서울. 서울 한참 내리겠네요. 서울 여기 있죠.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키보드는 설정을 뭐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백사키 요걸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하고 코리아 잠들면 코리아 키보드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코리안 키보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한글 버전 윈도우가 따로 있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유닉스는 이런 설정을 좀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와이파이 컨트리 존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게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그 정확한 원인은 없지만 요거를 이제 뭐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설정을 하면
라즈베리 파이가 무선 와이파이가 안 되는 그런 그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부터도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건 설정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시작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놓고 다시 장표로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알아볼 마지막 내용. 시스템을 저기 종료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리부트과 파워오프 다 관리자 권한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결이 끊겼겠고요. 아까 리부트 되고 있는데 좀 기다리면 리부트이 다 되고 나면 다시 접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끄고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됐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뿌띠로 한번 해볼까요? 뿌띠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띠로 접속을 해서 파이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재부팅할 때는 여기서 수도 리부시라고 입력을 하시면 바로 재부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하진 않겠습니다. 리부트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시스템을 끄고 싶다 그러면 수도 어떻게 파워 오프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시스템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시스템 종료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